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이 11월 29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으로 산림청장과 문화재청장,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장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광릉숲의 보존 및 이용과 더불어 주민 소득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업의 경과 보고와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광릉숲 표본실과 열대 온실 등 수목원 관람에 나섰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 지역은 건전한 자연 생태계 보존 지역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접된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위하여 자연 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시범 지역입니다. 국제협력기구인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세계적인 우수 생태계 유지 관리 지역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쾌TV 조근입니다.